안녕하세요.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파세 동작을 잘 수행을 하려면 여기 엉덩이 옆에 이렇게 손을 대볼까요? 그렇죠. 너무 위에요? 살짝 밑에? 살짝 밑에 여기. 그렇죠. 여긴 허리 조금 더 밑에. 여기 중둔근에 이렇게 손을 딱 대시면요. 여기 힘이 상당히 중요해요. 파세를 이렇게 인으로 올릴 때는 그다지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웃으로 턴 아웃으로 고관절을 회전시켰을 때 이때 여기 옆에 근육이 필요해요. 요거를 오늘 살짝 길러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서서 운동할 건데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발을 뗄 건데요.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댔을 때 키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키가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수평에서 움직일 거예요. 자, 요렇게 골반에다가 손을 대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가락 끝부터 들었다가 천천히 발가락 끝부터 떨어질 거예요. 자, 발가락 끝부터 무릎까지만 천천히 들어올 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아주 살포시, 그렇죠, 지금 느낌 좋아요? 아주 살포시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배꼽에 힘,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살포시 들었다가 살포시 내려두고 자, 먼저 살포시 들었다가 그렇죠 천천히 내려두고 이번에 살짝 뒤로 와서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드는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디딜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디딘 상태에서 한 번에 다리를 들 때 중심 휘청거리지 않게 배꼽 엉덩이 힘 그렇죠 또 한 발짝 앞에 두고 그대로 들어서 그렇죠 한 번 더 세 번 앞으로 가셔서 내려두고 자, 네 번째는 오른발 그대로 들으셔서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 뿔리에 무릎 구부리는 동작 배웠었죠? 한 번 앉았다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뒤로 와서 이거 세 세트만 해볼게요. 자, 음악 한 번만 다시 틀어주세요. 자, 오른발부터 들 거예요. 들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네, 천천히 내려두고 그렇죠. 자, 왼발 들 거예요. 천천히 드는데 키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배꼽 힘 천천히 내려두고 자, 오른발 들 때 중심 한 번에 갈 수 있게 기둥다리 엉덩이 힘 천천히 내려두고 자, 왼다리 들 거예요. 천천히 들 때 배꼽 힘 자, 천천히 내려두고 자, 마지막 오른다리 가서 중심 살짝 잡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제자리 내려두고 천천히 뿔리에 구부렸다가 무릎 펴고 그렇죠. 이거 한 번만 더 뒤로 와서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잡는 거를 배워봤는데 본격적으로 파세에서 턴아웃을 시키면서 중심 잡는 것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하시면 이렇게 엄지발가락 끝에 이렇게 붙여서 코인으로 이동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이게 내가 중심이 살짝 안 잡힌다 하시면 이렇게 발바닥을 전체적으로 나무 자세라고 하죠, 요가에서.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다음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하나, 앤, 둘, 셋, 앤, 넷, 다섯, 앤 여섯 내리고 천천히 뿔리에 하면서 중심 바꿔서 반대발 하나 앤 둘 셋 앤 넷 다섯 여섯 하고 요렇게 천천히 내려서 뿔리에 하고 요렇게 반복을 할게요. 오른쪽 왼쪽을 자 우리 허리 손으로 요렇게 처음에 준비하셔서 음악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자 오른다리부터 무릎에 발끝 이렇게 붙이고 아웃 인 이때 배꼽 돌아가지 않게 힘 그렇죠 이렇게 발바닥 전체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힘 그렇죠 배꼽 힘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이렇게 내리셔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고 자 반대다리 시작할 거예요 중심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상체 살짝 앞에 쭉 들어서 아웃. 한 번 더 쭉.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 하나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상체가
호흡을 위로 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하나. 그렇죠, 훨씬 안정적이에요. 자, 내려와서 무릎 그대로 한번 쭉 굽혔다가, 자, 우리 여기 동작까지 배워봤어요. 지금 중심을 잡느라 정신이 없어서 여기 중둔근에 힘을 많이 못 느낀 것 같은데, 중둔근에 힘을 조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애티튜드 자세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애티튜드는 이렇게 파세를 한 동작에서 무릎만 살짝 나간 이런 발레 동작이에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 기둥다리는 이렇게 6번으로 안으로 둘 거고요. 한 다리 이렇게 뒤로 짚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엉덩이를. 발끝을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죠. 엄지발가락을 밑으로. 자, 한 번 더. 이렇게 인 했다가 비틀어서 엄지발가락을 바닥으로. 그렇죠. 다시 인. 엄지발가락을 바닥으로. 그렇죠. 엄지발가락을 바닥으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발끝을 위로 향하게 들어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윤님이 하신 것처럼 왼다리를 만약에 내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중심을 잡기 훨씬 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한 손 옆으로 말고 앞으로 써줄게요. 앞으로. 어깨랑 나란히 앞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 인, 아웃 동작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발끝이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돌려서, 우리 아까 이렇게 돌리듯이 밑에서 돌려서 턴 아웃. 그렇죠. 이때 골반이 같이 돌지 않아요? 정면에서 발끝만 돌릴 거예요. 그렇죠. 다시 무릎은 쭉 펴는 상태에서 발끝만.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무릎을 구부려서 살짝만 들어 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무릎도 방향이 밑을 향하지 않고 바깥쪽을 향해야 돼요. 그렇죠. 하면 여기 뒤에 엉덩이에 살짝 뻐근한 느낌이 와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하실 건데 한 손을 이렇게 앞으로 하시고, 그렇죠. 중심 잡기 많이 힘들어요. 배꼽에 힘을 조금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빨리 움직일 거예요. 들었다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세 번 하시고 그대로 내려두고 다리 한번 털고 반대쪽으로 가실 건데,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상태 그대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들었다가 내리고, 내릴 때도 구부린 상태 유지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 뒤에 중둔근부터 해서 엉덩이 라인에 딱 자극이 올 정도로만 살짝만 드시면 돼요. 허리를 써서 이렇게 꺾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음악 맞춰서 지금 음악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자, 오른 다리부터 오른손 앞에. 우리 왼손 앞에 이렇게 할게요. 반대손으로 조금 더 편하게. 오른 다리 이렇게 뒤로 해놓고. 자, 준비. 천천히 호흡이랑 배꼽 앞으로 해주시고. 5, 6, 7, 8. 자, 무릎 위로 들었다가 내리고. 들었다가 내리고. 들었다가 내리고. 5. 한 번 더. 마지막. 내려서 다리 한번 쭉 털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트망이라는 발레에서 다리를 뻥 차는 동작이 있어요. 그 동작을 이용해서 좀 힘 라인을 살려주고 건강하게 이제 다리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작들을 또 이제 음악이랑 같이 준비를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한 김예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 제일 리피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 센터 브랜드로, 운동의 딱인 태권 트롯맨인 저 나태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다치지 않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 일단 운동은 필수이고,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헬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크게 다쳐요, 다쳐.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 몸을 젊게 가꾸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뇌, 또 치매, 뇌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리피케어는 두뇌 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 운동과 한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태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 가보면 시골에는 뭐 운동센터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 리피케어에서는 리피폰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리핏홈트도 두뇌 운동, 유산소, 전신 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 줌바 댄스, 벨리 댄스, 필라테스, 골프 피트니스,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리핏 홈트 신청은 02-542-2488로 성함과 홈트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 국내 유일 종합 헬스케어인 제일리피케어와 저 태권트롯맨 나태주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하고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을 제일리피케어와 함께하세요. 화이팅!